농협중앙회가 김치의 날을 기념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. 이 겨울철 나눔 문화 확산과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인삼김치 3천 포기를 담가 북한 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인데요. 농협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농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13,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전국에 계신 취약계층에 뭔가 우리가 좀 겨울을 따뜻하게 나눌 수, 저 금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. 뜻깊고 또 보람 있는 이런 행사가 될 것으로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